오늘의 뉴스9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전용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연해주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은 이르면 내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3일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2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 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으로부터 탄핵 압박을 받아온 이종섭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내일 사표를 수리하고 속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이 범행 전 또 다른 두 명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땅이 꺼져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수도관이 터져 흘러나온 물에 지반이 약해져 발생한 걸로 추정됩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